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등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요. 동대문구가 이들을 배려해 만든 우선 처리 창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장애인, 임신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친절하고 우선적으로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사회적 약자 우선 처리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OK 창구, 임신부 배려 창구 등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약자 창구를 일원화해 운영함으로써 민원 처리와 동시에 평소에 궁금했던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한 상담도 가능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는 이번 사회적 약자 우선 처리 창구 운영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